때는 사실은 점심에는 고구마로 점심을 때우면서 고구마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치. 그럼 동치미를 먹어야 돼. 동치미. 지금도 눈 오나? 네, 지금도 눈이 와요. 고구마 먹으면 안 될까? 안 돼요? 다 한 다음에 먹어야 돼. 아직 노래 한번 하죠, 이거. 네. 젊은 연인데? 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고구마 맛있겠다. 네. 다 익었어 이거? 이거. 어 익었네. 아, 익었어요. 아니 안 익은 것 같은데 아직 살짝. 여러분 고구마 참 맛있게 잘 아, 기타 참 오랜만에 친다. 어 힘들어. 아니 기타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거요? 꽤 됐죠. 어, 이거 이것도 있는. 10, 예, 10년이 넘었어요. 얘도 앰프에 연결하면 어 바로 연결돼. 예, 연결이 돼요. 여기다 꽂는 거야? 아니죠. 일단 어디다 꽂는 거야? 분영이 있을 거. 어디? 여기 있잖아요. 아, 아 여기네 여기네. 야 이거 좋은 거네. 형님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아. 옛날에 이거 기타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던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죠. 한번 해봐. 우리 이루어질 수 없어. 형님하고 더 해봐. 너의 진동에 그다음에 로망스 막 이런 거. 로망스 부탁해요. 아 고구마 먹자. 아, 배고프다. 네? 고구마. 제가 저는 떡볶이 떠시오. 우와. 전자레인지 했는데. 절편이야? 절편이요. 이거 이거는 원래 꿀에다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꿀이요? 제 눈에서 꿀 떨어지죠. 찍어요.
꿀 떨어져. 하여튼 못 따라가 못 따라가. 형님 형님 드셔야지. 일단 형님 오시기 전에 상했나 안 상했나 보고. 이거 괜찮아.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지. 우리는 유통기한이 안 지나면 안 먹잖아. 괜찮아요. 그래? 아, 또 형님. 형님 오시기 전에 빨리 먹고. 빨리 먹어서 없앨까? 형님 들어오면 입 움직임 딱. 합. 아. 형님, 형님 떡 주세요. 떡 주세요. 형님 떡 안 먹어요. 네? 고구마 형님 익었어요. 드세요. 고구마야 고구마. 아, 나 이거 형님이 낙천 됐네. 이쁜 고구마인데. 이 대나무가 눈에 밤새 눈이 내리면 눈 무게에 못 이겨서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휘어요. 휘어가지고 한 10시나 오전 10시나 11시쯤 되면 해가 올라와서 눈이 약간 녹으면서 그 뒤 대밭에서 대나무가 슉 일어나는 소리가 눈이 녹으면서 무게로 눌렸던 것이 일어나면서 그런 추억들. 그리고 겨울에는 그 조선시대도 아닌데 우리는 뭐 하여튼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 불을 지펴서 이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랬어,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 지게지고 친구하고 이제 산에 가면 또 거기서 서로가 또 경쟁을 하면서 누가 지게 위에 짐이 더 높은가. 그것도 경쟁이야. 그건 안 했네 나는. 워낙 작아서.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가벼운 막 그 갈잎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높이 싸가지고 그리고 집에까지 이제 가는데 쉬지 않고 누가 끝까지 가느냐. 이게 또 이겼어? 보지 않는 경우. 이겼어? 거의 제가 또 한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지게질을 많이 해가지고 발이 엄청 넓잖아요. 이게 눌려. 이게 중량에 의해서 이게 발이 눌려가지고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면 됐어. 아우 떡 먹는데. 아 죄송합니다. 떡 먹는데. 떡 먹다. 고구마. 나 옛날에 80몇 년도에 그게 6년도인가? 그때쯤에 광명 사거리에서 군고구마 장사 했었어. 그 영등포에 가서 그 이거 리아카 이거 맞춰다가 깡통에다가 이거 달고 연통 달고 그게 작업을 다 해서 얼마에 사는지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샀어 그거를. 광명 사거리 지금 생각하면 안 돼. 그때 광명 사거리는 지금 생각하면 안 돼. 그때 형님들이 이렇게 좀 자릿세 거들어. 거기서 군고구마 팔면서 내가 다 먹었네. 친구들이 와서 다 그냥 먹네. 그냥 먹어요? 어우, 이게 방고구마야. 어이, 그러네. 잘 익었다, 그새. 네. 이게 올려놓으면, 한 3시간 정도면 익어요. 근데 그때 리아카에서 장사할 때는 이제 나무를 뗐거든. 장작이요? 장작으로. 나무에 직접 이 불에 구워지는 것도 맛있어. 직화잖아, 직화. 떡을 먹는데 꿀이 없잖아요. 이 떡 먹고 이 단 고구마 먹으니까 어우. 괜찮아? 네, 한번 해봐. 또 먹어야 돼? 떡? 형님, 그 기름 묻은 장갑. 이거? 아이씨. 이거 너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봐. 아니, 장갑을. 아니, 그 이런 장갑을 끼는. 떡이 까매. 야. 떡이 까매졌어. 그래서 먹어야 돼, 우리. 이건 아니라고 봐. 떡하고. 이거 먹어. 왜 안 먹어? 아, 어우, 고구마. 진짜 떡하고. 고구마하고 먹으니까 원래 고구마는 동심인데 동심이죠? 답답하죠 지금. 동심이 먹고 싶어. 그냥 청각김치는 안 되겠어요? 김치도 괜찮아. 김치 좋지. 인삼
인삼주 한 잔 하자. 인삼주 한 잔 하자. 형님, 인삼주 한 잔 하세요. 이게 답답한 가슴이 빵 뚫릴 거예요. 그럴 것 같아. 형님, 요 한 잔 드릴게요. 어, 맛있네. 아이고, 아이고. 저는 인삼주 맞아요? 맞아. 아유, 소감만 살았나. 자, 건배. 건강 검진 받으러 와서 소변 받은 거 아니야? 어우, 쌉싸름하네. 응? 야, 진한데 이거? 좋은데. 집에서 담근 거예요? 아직도 진해. 이제 장갑 벗어. 기름부터 장갑 벗어야지. 이거 봐. 어우, 젓가락 카메진 거 봐. 근데 젓가락은 젓가락인데 인도 사람들 양손을 다 구별이시 쓴대요. 이거 일 장갑도 구별이시 쓰여야지. 이거 저 이럴 때 쓰는 기름 묻은 장갑으로. 이거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눈 많이 미끄러우니까 퇴근하지 말고. 되겠다. 저녁에 야간에 구름산 한번 보러 갔다. 나 갔다 왔거든. 아, 눈 많이 왔을 때부터 틀리죠. 맨발도 갔다 왔거든. 산토끼라도 어떻게 있나. 나 꿩은 있더라. 꿩. 꿩 있어요? 오늘 꿩 보고 그 다음에 청설모. 아. 청설모 보고. 다리 달린 인간들이 날개 달린 애들 잡을 수가 있을까요? 꿩은 잡기 힘들잖아요. 나 옛날에 사이나로 잡았잖아. 사이나. 통에다가 이만한 손목 도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해서 사이나가 그게 청산가리인가? 그렇지. 하여튼 그거 놓아놓으면 주워가는 사람이 인자야. 사이나. 이거 마무리하고 한잔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구마부터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어우 진짜 맛있다 이거.